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교수였던 할 어반 박사의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책 안에 보면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인생을 망치며 그리고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인다. 그러나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며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여주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해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다른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뱀의 혀가 되기도 하고 옷소매 숨긴 비수가 되기도 하며 여러분 비수 탁 아 그리고 새의 노래가 되기도 하며 꽃의 향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말의 향기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말의 향기가 있으면 듣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말의 향기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 향기 속에 생명이 있어야죠. 향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호막기 그 있잖아요. 그거 향기가 좋은 것 같지만 오래 맡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독버섯이도 향기가 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겉으로는 향기가 있지만은 그 속에 독이 있는 향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진짜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말이죠. 겉으로는 향기 나는 말 같지만은 이게 그 속에 독이 있어요. 옛날에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빌라도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가? 아니면 빌라도의 소리를 듣는가? 빌라도의 소리를 들으면 그런 행동하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빌라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 따위 관심 갖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진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팩트가 진정한 팩트가 되는 겁니다. 자, 빌라도의 말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정의의 말로 들리고 진실의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향기도 없고요. 그냥 대세의 흐름을 따라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느 조직이건 어느 공동체 어느 아니 심지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소리보다는 빌라도의 말이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특별히 교계 정치 상황을 봐도요 성령의 감동 그 생명나무의 소리보다는 빌라도의 목소리가 강하고 빌라도의 만대가 더 강하다는 걸 제가 좀 가끔 섬찟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정치공학자입니다. 정치공학이란 말은 정치구조를 공학적으로 다루는 방법론이라 그러니까 이 정치공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교계를 봐도요 연합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정치 하나님을 위한 신정주의적 정치보다는 빌라도적 정치 마인드가 딱 가슴에 인각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인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치도 나를 위한 정치가 있고 우리를 위한 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정치요 한국교회를 향한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이너서클의 정치가 아니요 우리만을 위한 카르텔 헤게모니를 잡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정치, 한국교회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한 정치, 우리 집단의 카르텔을 위한 정치는 이기면 이길수록 한국교회가 져요. 주님이 집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카르텔을 지키려고 하면 한국교회는 무너져요.
우리의 기득권과 카르텔 요거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살고 주님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한국교회가 지는 것이고 내가 져야 한국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 수준 높은 이야기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한국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자기만의 소리를 내는 이런 사람을 이따금씩 봅니다. 저분은 지금 기도하고 이야기하나? 성령의 감동 속에 이야기하나? 막 저도 그냥 참지를 못하고 욱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다. 전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다. 저건 지금 빌라도의 정치 공학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소리다. 이렇게 깨닫지요, 제가. 이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나온 사람보다 안 나온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앱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특별한 기저질환자 아니면 우리 교회는 본당 3층에 백신 맞지 않는 사람 전용 공간을 만들어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안전합니다. 안전해. 졸기만 않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전히 교회를 나오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없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아무리 뭐 요즘 또 오미크론 때문에 뭐 그냥 조금 뭐 지장을 받고 교회를 나오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 말을 듣고 그럴까요? 예수님 말을 들을까요? 그건 분명히 빌라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물론 기저질환자 감염에 노출이 심한 분들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세요. 그런데도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와 핑계는 좋아요. 얼마나 핑계 좋고 떡 사 먹은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 홀리 보이스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 평신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요 지도자들도 가끔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막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싸움을 걸어오고요. 또 어떤 유튜브에서는 막 싸움을 거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갖고 막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의 카르텔을 쌓는 걸 봐요. 얼른 들으면 거기에 정의가 있어요. 그게 공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속에 보면 독버섯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 성령의 감동과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그 진정한 애간장이 녹는 순정성,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세우는 이런 그 애가타는 이런 목마름 갈증보다는 이상하게 정의가 앞선데 그 속에는 증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말을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죠. 우리 마음의 동기, 얼마나 한국교회 미래를,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 브랜드와 이미지에 어떠한 타격을 주고 얼마나 큰 손해를 주는가, 이것도 생각하면서 해야지 나만 옳다고 그냥 이게 진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요. 뭐 제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이고.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아한 말보다도요, 그리고 품격 있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순정성과 진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보다는 교회를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과 애간장이 타는 그 순수함, 매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러분 첫째로 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야죠.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기 위한 그 애타는 이러한 진정한 진정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홀리 보이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성매일 참 예쁜 것도다. 날 사랑하시고 늘 계시옵소서.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이거 단적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빌라도에게도 법과 원칙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나름 정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이고, 법조안의 원칙, 정의조안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니까요. 근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포퓰리즘의 힘에 의해서 빌라도를 움직였어요. 그 포퓰리즘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배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그 악독하고 이런 나쁜 인간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배후 조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가대에서 사도신경을 하셨는데요. 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정도면 되죠. 자, 그런데 이 그 사도신경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 물론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는 나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야. 에? 아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도 알았어요. 에? 그런데 무죄를 무죄라고 선언하지 못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이 인간이 누구냐,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를 저주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는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내 진짜 눈물이 났다니까, 여러분. 아이, 무지한 사람을 죽였으니, 그것도 하늘의 하나님 아들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가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를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빌라도가 잘해서 지금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유명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빌라도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냐, 이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빌라도 같은 사람이 안 돼야지. 빌라도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빌라도 소리를 또 듣네. 빌라도 음성을 또 들어요. 아, 여러분. 그래서 포퓰리즘을 따르고 대중이 말하는 법과 원칙을 따르며, 그리고 빌라도처럼 비판하고 나름대로 공의를 세운다고 하지만 의로운 사람을 판결해서 죽이고. 빌라도에게도 여러분 기회는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자신의 양심이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할 때 나는 우리 손주가 생각이 나요. 아, 우리 현승이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안아줄까? 그러면 와야지.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내가 상처받는다니까? 아, 참. 뭐라도 줘야 되지, 이놈들이 그냥 야가가지고. 뭐 안 오는 것도 좋지, 내가 피곤하니까. 그래도 피곤해도 안아줄까 하면 와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여러분, 지금 빌라도 안에서도 아니야, 아니야. 예수는 죄인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양심의 소리가 들려온다니까요, 양심의 소리. 그래, 양심의 소리 묵살해버렸어요. 또 하나는 자기 부인의 말이요, 빌라도의 부인의 말이었어. 빌라도의 부인이 흉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전달해 사람 보내가지고, 요 여보,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어요. 그 어려운 사람
절대로 간섭하지 마세요. 여보, 그 사람 죄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니까요. 놓아주려고요. 그러나 군중들이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이세요. 그래서 마침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아이고 판결을 해버린 거요. 이런 쪼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21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란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고 자신의 부인의 말도 안 들었어요. 부인의 말이라도 들어야지. 왜 오늘 우리도 그럴까? 왜 성령의 거룩한 하늘의 보이스, 오늘 그래서 홀리 보이스 썬데이, 오늘 여러분 언제나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잡다한 소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더더구나 빌라도의 소리는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자,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면서 빌라도의 소리를 듣는가,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가? 첫째로 은혜와 진실보다는 이해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 하, 저도 여기에 100% 제가 뭐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 진실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팩트가 중요하잖아. 내가 인식한 팩트가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팩트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전국에 아니 내가 언제 내가 정부에 여러분 언제 사과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도 했나요? 아니 언제 했어요 도대체? 증거를 대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끝까지 이겨요. 끝까지. 이게 증거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빌라도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정부가 교회 사과해줘야지. 에? 도식적이고 관제적인 그런 방역을 할 때 하이 정부가 좀 미안하다, 그리고 교회 정말 송구한 마음을 간다, 그래야지. 어떻게, 아니 물론 우리는 국민에게 사과할 수 있어요. 국민에게 우리가 혹시라도 방역이 미흡해서 교회가 이게 나오고, 아 국민에게야 뭐, 근데 어떻게 뭐 정권에 한,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안토니 그람시가 이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동성애를 홍보하는데 동성애 운동 전략가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요, 검증 것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검증 것도 흰 것이다, 흰 것이다, 흰 것이다, 10번, 20번만 사람들의 마음이 바꿔져 버려요. 아 참, 아니 이런 그람시에게 어떻게, 이런 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선동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데도 끝까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게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인지하고 인식한 진실이요, 이게 팩트예요. 그 사람, 그분들에게는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절대로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으로. 네?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를 지배한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로마의 본국에는요, 황제가 있고 그 밑에 13명의 총독이 있어요. 총독. 그러니까 이 그 중에 한 명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다스리는, 시리아까지. 그래서 빌라도의 총독부는 가이사라 항구에 딱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러다가 유월절 전후를 하여 뭐 정치적 폭동이 좀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임시로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겁니다. 그때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기소가 되었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무죄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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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그런데 막 돈을 받고 움직이는 저 대제사장들이 돈을 뿌려가지고 군중들을 샀거든요. 저 타락한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이 맞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군중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유죄라고 판결을
아니 유죄가 그냥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선고를 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얼마나 채찍질을 당하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렇게 채찍질 당하여도 신음소리는 내셨겠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 삼일체 가운데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재판을 받으시고 어떻게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이나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뜰에서 가시관 쓰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아들아 참아라. 네가 참아야 내 아들이 참아야 온 인류가 구속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홀리 보이스의 음성을 듣고 계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적지 않는 오해와 모함을 받고 살죠. 아니 뻔한 거짓말로 끝까지 우게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걸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게요. 아니면 말고식이야. 어느 진영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고식. 그런데 이런 프레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휴, 예수님 뻔하게 진실이 다 밝혀질 텐데 아니 그런데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결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던 빌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속에서 저주가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얼마나 판결을 받고 구속을 받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 끝까지 강행을 했던 이 빌라도 요즘 저는 뭐 저야 뭐 별 고생 안 했지만요. 그렇지만 아이 전 공격은 많이 당했어요. 비판은 많이 당했어요. 근데 난 한 번도 맞대응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유튜브 만들 것도 없고 내가 거기 반박에 글도 써본 적도 없고 별로요. 예. 잘못된 건 바로 잡을 때가 뭐 한 몇 번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요. 할 수 있으면 옛날에는 뭐 제가 봤지요. 제가 좀 한가하다 보니까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볼 새도 없어요. 제목만 보면 제가 뭔 줄 아세요? 주여. 모르고 그렇사옵나이다. 언제 제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제 마음에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에게 은혜가 더 많이 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그냥 복을 받고요. 제 목회 현장에 더 그리고 제가 갈수록 영적인 거인 작은 거인이죠. 체격은 뭐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얼마나 큰데 얼마만큼 에?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큰데요. 사실 제가 뭐 1년 동안 오해받고 비난받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팩트요.
미국 어느 농촌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느 여자 성도가 이제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남자를 좋아했지. 애기까지 가졌네. 근데 남편이 뭐 물어볼 거 아니 누구 남자 누구 새끼냐고 말이요. 근데 왜 참 장로님이라고 해야 될 텐데. 아니 어떻게 왜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완전히 교회가 수라장이 됐어요. 아사리판이 됐어요. 마침 그 교회는 목사파 그 다음에 목사 반대파 해가지고 막 그냥 계속 아사리판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그냥 사임을 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서 그 동네에 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찾아와서 목사님 지지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냥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계세요? 왜 뭐라고 말 좀 하세요? 목사님은 눈물만 펑펑 흘리는 거예요. 반대파 사람들은 목사가 너무나 뻔뻔하다고 말이야. 세상에 저런 이중인격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고 말이야. 에? 여러분 다 그 사람들 빌라도의 소리를 들었어요. 결말을 봐야지. 목사님은 애간양을 태웠습니다.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진실을. 그러나 그런 사실을 발설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 성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쿵쾅거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하늘의 음성을 막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최종 점잖은 최종을 핍박하는 게 주님을 핍박하는 것 똑같은 거죠.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음성이 막 온몸을 전율케 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뭐 바로 모든 공개적으로 전모를 밝혔어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 앞에 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가만히 계셨느냐. 특별히 반대파 사람들 감동을 받고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 우리들이 못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날 이후로 목사님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성자. 말이 쉽지 이게 쉽겠어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며요? 네, 내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우리 합동교단에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나 우리 교회에 오시는 신성욱 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요. 우리 교단의 천호제일교회라고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법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인식 목사님이 계셔요. 저 목사님 보세요. 저처럼 호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얼굴 저 용안을 보세요. 좀 이렇게 약간 좀 깐깐하시고 또 아주 그 세밀하시고 그런 분처럼 보이잖아요. 저같이 뭐 핫바지 스타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 그런데 저 어르신 사택에 옛날 천호동이야 뭐 아파트가 별로 없었잖아요. 아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깐난 아이가 울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아기를 놓고 그 목사님 집에다 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 나쁜 여자가. 여기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몇 있는데 여자분들 간에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아이 사택에다 갖다 놓고 와버렸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아이를 막 그냥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여러분 저 우리 집사람 참 나쁜 여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벌금 안 물어도 돼요. 팩트요. 진짜 팩트요. 저거 은혼도 안 오고 그 애기 안 난 애기 못 난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걸 무슨 수술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아, 내가 그때요 성질을 얼마나 있는 성질 없는 성질 탄했는데 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입양 하나 하자. 저 아들 저놈도 목사 되게 틀렸고 안 된다고 하는데 입양 하나 하자. 그랬더니 입양 못한대요. 왜 입양하는 거야. 아,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러면 우리 소목사 소원 좀 들어주자 그래야 될 텐데 우리 권사님도요 저분도 인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는 데는 모든 게 저편이지만요 혈육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저것들끼리 싹 붙어버려요. 참 이상합니다. 그 이상해요. 뭐
저희 집사람하고 막 그냥 영적으로 이러다가도 막 뭐 할 때 나올 때는 뭐 아기를 낳고 들을 때는 싹 붙어가지고 어이 사람아 피다르고 그런데 와가지고 나중에 사고치고 자네 애값 내면 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잘 못했어요. 그 여자분이 아기를 우리 집으로 갖고 왔어야 돼. 아기를 우리 집으로 갖고 왔어야지. 그러면 권사님도 어이 하나님 뜻이네. 그냥 믿음으로 잘 키우세. 그랬을 거 아니야? 아 그런데 아, 잘하면서 그 애가 하필이면 김인식 목사님을 닮아가는 거야. 왜? 무난하게 생겨야지 저렇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아무 아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아 목사님 어디 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말이야. 애를 낳은 걸 그걸 지금 데리고 산다고 이게 빌라도리저리 들으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목사님 사모님 사모님이 아시는데. 목사님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 나중에 다 결말이 드러났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 아까 저 목사님 저런 목사님은 절대로 바람 피지 않습니다. 바람은 어떤 분이 피우느냐 저기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고 목사님께 목사님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저 정말 프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저런 분이 있을까? 그냥 벌써 딱 가사 나오면 딱 나와요. 우리 최은하 권사님. 저 권사님은 우리 세대된 교회 반주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냥. 저 젊었을 때 여러분 저 막 그냥 어디 저 오살리를 비롯해서 하늘산도 마찬가지고 큰 집회관만 막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우리 처남 우리 배영수 장로님과 같이 말이죠. 따라다녔는데 근데 이제 딸을 낳았어요. 딸의 이름이 베스터야. 근데 그 에스터가 이제 애를 낳는다고 시집가서 미국 의사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애를 낳는다고 세상에 저런 배신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탄절 그리고 신년 축복성에 여러분 저거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제 판주 못합니다. 배신자. 왜냐면 이번에 가면 이제 한 뭐 1월 뭐 2월 오실 거 아니에요. 이제 애기 다 애기 받아주고 이제 어느 정도 애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애가요 태어나서 그 애가 태어나서 뭐라고 저러세요. 아니 그 여기는 이제 시할머니죠. 정권사님은. 근데 정권사님은 그 애를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입법만 해주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외할머니가 와가지고 크 얘기를 봐주는데 아 연연히 자라면서 얼굴이 납작해지는 거예요. 우리 조카 딸. 그러니까 그냥 그 속도 없이 교인들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목사님 세상에 우리 손녀가요 목사님을 닮아버렸어라. 겁나게 목사님을 닮아버렸느라. 보니까 그냥 얼굴이 넓적하잖아. 저런 이렇게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냥 밋밋해가지고 사람이 무던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우리 정권사님도 맞다고 우리 목사님을 닮았다고 속없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뒤로 얼굴 넓적한 놈은 전부 다 목사님을 닮았다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두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서 오로지 하늘의 보이스, 하늘의 보이스, 헤블리 보이스, 홀리 보이스, 홀리 보이스, 홀리 보이스만 들었어. 그분들이라고 뭐 빌라도 음성이 안 들렸겠습니까? 그거 다 거부하고 옛날에 뭐 텔레비도 요즘은 참 워낙 기술이 좋았어요. 예. 아 옛날에 라디오 같은 경우는 더 그랬어요. 분명히 KBS 맞춰놨는데 어떻게 잘못 방송만 막 친히 아는 오빠 이수령님 김일성 동지 오고 이부 방송이 나버렸어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옛날 그 하는 건데 저 지금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요. 참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요 사이클이 잘못 받쳐져. 그래서 빌라도의 음성, 빌라도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빌라도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서로 힘을 합쳐도 지금 이거 뚝을 지킬 뚝 말 뚝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 교회당 아무리 잘 지어나 봐요. 교회당 지타가 서로 그냥 이 건물 이쁘다고 기도는 안 하고 하늘의 보이스는 안 듣고 서로 싸우다가 교회 깨져버려. 깨지면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모여야지, 사람이 앉아 있어야지. 참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 증오의 카르텔만 쌓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끝까지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분노와 증오의 카르텔을 싸우면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배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오미크론 벌써 4,5천명 5,6천명 올라가니까 벌써 긴장해요. 내가 오늘 딱 보니까 우리 신평신 목사님 오셨네요. 오늘 온다 소리도 안 오고 딱 오셨네요. 여러분 저는 벌써 딱 하면요, 아, 우리 교회야 내가 100번 1,000번 와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 플랫폼 교회가 잘 이루어져 하이브리드 처치가. 근데 다른 교회 한국 교회를 내가 생각, 여러분 예배를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 날 잠 못 이루고 예배 때문에 평일 날 잠 못 이루는 목사, 좀 생각과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죠. 다를 수는 있겠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홀리 보이스를 안 들으면요 항상 저도 그랬지만 빌라도의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이 좁아집니다. 좀팽이가 됩니다요. 옹졸해지더라고요. 나만 잘하고 나만 의롭고요. 딴 사람은 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뭐 딴 사람들은 다 그냥 빈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도 모르게 자기 세계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줘요. 정신 차리죠 그때 여러분요. 예수님의 소리를 그때 듣게 되죠. 제가 분당에 맨 늦깎이로 왔습니다. 분당 다 입주된 다음에 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왔어요.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늦게 후발주자로 늦깎이로 왔습니다. 다 입주한 다음에 왔어요. 어디 무슨 뭐 참 어디 예배당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서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지하실 하나 얻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막 11시 12시까지 요즘 같으면 경찰이 체포로 왔을 거예요. 아, 교인들이 다니면서 그냥 막 띵동 둘레대고 11시 반 12시에 띵동 둘레,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있다가 목사님 빨리 신방 오세요, 몇 동 몇 호예요 그러면 11시도 넘어서 제가 갑니다. 우리 교회 온다고 등록 제가 가서 교표 딱 붙이고 가서 기도 딱 해주고 그랬다고 근데 제가 이제 딱 있으면 전화 딱 받아. 아, 예. 제가 교회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있거든요. 교회 전화 바로 있어요. 전화 오면 딱 달려가서, 예, 소강석 목사입니다. 야, 이 소강석, 네가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아유, 제발.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제발 내가 욕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 그 사람들 내가 상담해 주니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그 이웃 그 교회 목사님들이 좀 그렇잖아요. 막 교회가 있는데도 눌러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막 우리 교회 오라고, 막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막 거기는 뭐 그렇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야 돼. 이래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원수가 많이 생겼어요. 하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절대로 다른 교회는 가더라도 세등기는 가지 말라고 말이야. 어, 그런데 세등기 가지 말라고 하니까 궁금해갖고 와버렸어. 그러고 설교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목사가 키도 적당하고 인물도 뭐 아주 반듯하고 설교도 무난하고. 아, 그래서 교인들이 막,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지 말라 소리를 안 해야 되겠더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주보, 옛날에는 아파트 그 들어가는데 주보를 막 다 쌓아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보를 다 치워버려. 어느 그 여전사님, 나 그 여전사님 나 이름도 지금도, 그분 어디 가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지 감히 세대교회 주보를 치우다니. 내가 그 칼럼을 어떻게 쓴 건데. 여러분 글은요, 남자들은 내가 글 쓸 때 그냥 쓰는 게, 이거 정말 산통을 안고 쓰는 겁니다. 글 쓴 사람이라고 막 줄줄 뒤에 입에서 뭐 실나오듯이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막 빡빡 짜가지고 쓴다고. 근데 그 주보를 갖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려. 와, 열받아가지고 내가 한 번은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오랜만에 우리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아유, 거기에 다른 교회 주보, 우리 교회 주보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요요요 그 교회 주보를 제가 봤어요. 주보가 이렇게 쌓였더라고. 자, 우리 남진 장로님, 아, 옛날에 그 저 젊으실 때 나훈아 씨하고 경쟁할 때 막 그냥 방송국에서 싸움 붙이고 그랬잖아요. 아,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지? 그냥, 아이,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주보를 잘 됐다 원소를 갚자 하고 딱 그런데 벌써 하늘의 소리가, 소목사, 나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나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니요,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제가 이게 주보가 헝클어진 걸 잘 하려고.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다 이렇게 뒀어요. 참, 그러니까 그래 보다 보니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커진지 몰라. 진짜 하늘만큼 마음이 커져요. 어? 얼마나 커진지. 그리고 모두가 다 사랑하는 거 아주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한지 몰라요. 그냥 길 가다가 또 그 다음에 와봐서 워낙 설교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또 한 번 찾아와서 왔다가 다 등록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우리 세대. 그래서 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우리 그 성 프랜시스처럼 우리는 언제나 평화의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진실과 은혜보다는 포퓰리즘. 포퓰리즘. 아니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과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무죄 판결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저 군중들 소리,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처벌. 그런데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 빌라도의 줄에 서가지고 빌라도 소리를 들은다니까. 뭐 때문에? 포퓰리즘. 진리보다도 진실보다도 포퓰리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 보고 되면요, 이 폭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보가 탁 로마 황제에게 잘못 가면은 자기는 잘릴 수 있어요. 자기는 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에게는 죄가 없지만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오징어 게임에서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 빌라도 이 소리죠.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 빌라도는 저주받은 인간이요. 그 저주받은 인간의 소리를 왜 들으려고 그러죠? 그 라인에 왜 서요? 왜? 참, 오늘 빌라도가 옳은 일을 했다고요? 빌라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그럼 가론 유다도 유명한 좋은 일을 했겠네? 이러면 이런 프레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인포데믹, 요것이 코로나 전염병처럼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홀리 보이스를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홀리 보이스에 귀가 뚫렸나, 아니면 저 세속의 소리, 저 빌라도의 소리에 귀가 뚫렸었나, 나는 포퓰리즘의 소리를 들었나, 아니면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소리를 들었나. 나는 이 코로나 동안에 분노의 카르텔만 쌓았습니까? 아니면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열었습니까? 나 중심의 카르텔, 그게 이너서클이죠. 그러나 피폐한 영혼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길을 내며 다툼과 허영을 다 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주여 나를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길을 열어가는 선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언제나 하늘로부터 홀리 보이스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애간장이 녹는 하늘 광대, 그런 목사는 강단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존재가 메시지가 되는 거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뭐 하는 거요? 바로 여러분 존재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홀리 보이스만을 듣게 하옵소서. 한 1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신령한 소리, 치유의 소리, 복음의 소리, 하늘의 소리, 주님의 거룩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빌라도를 비롯하여 나쁜 파동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주님 좋은 파동의 소리, 생명의 파동의 소리. 아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음성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